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침부터 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린공감TV에서 그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하루 종일 이제 물론 뭐 오전 시간이 주로 되겠지만 같이 있으면서 정말 그분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봉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심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일들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자원봉사 단체 그 개국본에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자원봉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네 그냥. 버스를 여기서 타는 거예요? 네. 나 여기서 내렸는데. 아. 네. 와. 심신게 많이 기다렸죠. 항상 요 시간쯤에 나오시고. 아니. 여기서 손님을 끌어 만나가지고. 손님을 끌어 이제 이렇게 들고. 아이고, 오늘은 또 뭘 좀 준비해 오셨네. 빨리 오네. 또. 아이고, 저기 또 오십니다. 한보따리. 그러네. 네. 아이고. 집에 갔다 놔야지. 손질 다 됐어. 손질 다 했어. 다 됐어. 아이고, 세상에. 손질 다 해서 보내줬어, 언니가. 시안에서 온 거야? 네, 친아. 내가 시금치 좋아한다 그랬더니, 언니가 보내준 거. 어제 왔다고. 갖다 놓고 가야 되겠다. 네. 고마워. 잘 먹을게. 냉장고에 넣어야 될걸요, 언니. 아니, 괜찮아. 잘 온다, 다 늦었죠. 아이고, 아닙니다. 안 늦었습니다. 요구르트 아줌마가 안 보이시네. 아, 또 있습니까? 또 계세요? 오늘 두 분이잖아, 두 분. 영양제. 쿠퍼스. 쿠퍼스 사가려고. 아, 쿠퍼스. 네, 영양제. 매일 영양제 챙겨주고 그랬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나도 챙겨줘야 되는데 없네요. 그렇지. 어제 사갔는데, 어제는. 애들이 다 커서 다행. 본인들이 알아서요. 막내만 챙기면.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죠. 여기서 이태원 그 저기 녹사평역까지는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 40분에서 50분? 꽤 걸린다. 네네. 버스 타고 동화산역에서 갈아타니까. 버스에서 동화산역으로 가서 6호선으로 가서. 6호선으로 이제 타면 저희가 내리면 바로 지하철이 와 있으면은 그래도 빠른데 안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 버스 와요? 어디 와요? 아. 이거 타고 이제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오시잖아. 네, 처음에는 더 한 시간 더 일찍 나왔죠. 9시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10시까지 처음에는 지금 조금 안정적이고 자리 잡았어요. 이제 시스템이 좀 잡혀가지고. 그래도 원래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매번 옛날부터 젊어서부터 내가 60이 넘으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었어요. 60이 넘었으니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봉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젊은 시절에 솔직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했죠. 그래.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일찍 나와도 안 피곤해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주 넘었죠. 2주 넘었죠. 이제. 네. 거의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하시던데. 네, 처음엔 10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8시까지. 8시까지 하시고. 시간 조정을 이제. 시간 조정 하시고. 이제 체계가 잡히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차입니다. 전철이 와가지고 뜹니다. 놓치면 또 몇 분 기다리니까. 다행히 우리 사이드 전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전철이 조금 시간 텀이 좀 긴가 봐요. 아, 출근 시간 조금 지나서 그러네. 7분이네. 이쪽은 23분. 우리는 7분짜리 탑니까? 23분짜리 탑니까? 7분.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니, 두 분이 앉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안 쉬셨어요?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저는 뭐 가끔 오니까 두 분 맨날 고생하시고. 우리만 하나요. 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고 오늘 한번 들어오셔서. 아 예.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집이 가까워서. 그치.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있어요? 같이 하시는 분. 두 분도 몇 년 전부터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은 이제 떠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일을 하는 분이에요. 아, 저녁에. 그래서 이제 좀 자고. 자고 나와요. 네, 네.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볼 때마다 맨날 마스크 줘. 여유는 그거 드실 것 같은데, 궁금하셔서. 네, 아니, 아니. 드릴까요? 주모님, 아, 카페 가서. 아, 살아있어. 아직 미지근해 언니? 그래? 어쨌든 아직 미지근해. 거기 버려 무거워. 아, 그 어제 핫팩 아직도 갖고 계신 거네. 네,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직 미지근해요. 그러네. 이제 나무역은 중앙선. 아.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출발할 수 있어서 네. 좋네. 네, 그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도. 여기 임산부생 저쪽으로. 저쪽으로 앉아요? 저쪽. 편한데 앉으세요. 빨리 앉으셨나? 언니 거를 내가 따로 살까? 여기서부터는 한 30분? 40분? 응, 30분. 아, 또 한참 가네. 응. 방송 보고 계시네. 우리 여기 최창에서 다들 천사님들이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자주 못 나오니까 우리 봉사자들 밥한끼 먹여야 된다고 양보해 간식도 가서 못 가지고 한번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있어서 또 바로 가시지 않고 또 정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매일 가는 저희들이하고 작년에 요즘 몸에 익혀서 수월하지만 그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그렇죠. 내셔서 발걸음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까지 참여해 주시니까 더 대단하고 고맙죠. 그러네요. 저기 댓글 초보님이 지갑 안에는 제가 몰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관순 여사가 있어요. 아, 네. 설교하는 그러니까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말. 아 정말 뭔가 애국적이네 애국적. 또 이거 보고 그러니까. 압니다. 네. 설교하는 분. 네 어떻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일부러 하시려고 해도 힘드실 텐데. 그거 발견하셨군요. 역시 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승리 백배님하고 댓글 초보님이 우선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에 동의해 주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유가족들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족들이 힘드신데 이렇게 처음에 도움을 주실 때 유가족들도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경계가 서로 풀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아픔이든 직접 겪으신 분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 그래서 깊이를. 그건 어떤 위로도 사실 네.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같이 우실 때는 같이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요. 그냥 공감이 되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울고 그냥 안아드리고 그냥 토닥여드리고 옆에서 그냥 그것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별다른 얘기 없이도 옆에만 있어줘도. 네네. 그리고 그냥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필요한 거 옆에서 보기에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고 나니까 한 2주가 지나고 거의 2주 돼가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히 여시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분들이 좀 다가와서 뭐 하려고 하면은 경계를 또 하세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또래가 또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조카들도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직접 겪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느낌은? 제가 페메를 한번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잠깐 잃어버렸는데 6살 때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때 찾으러 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잠시 잃어버리기만 했었어. 네. 당연하죠. 저도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왔네요 이제. 그러니까 열립니다.
계단이 너무 많죠. 다행히 에스컬레이터라서 조금 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짐을 갖고 가시는 게 이놈들 것만 잔뜩 붙여놔. 자기들 것만 잔뜩 붙이고. 일일이 잊지 마세요. 다 띄웠는데. 이거 전화해야 되겠는데. 네.
아침에는 되게 바쁘시죠? 아니요, 저는 오늘 왔을 때 꽃을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봉단들이 아침에 꽃을 잘라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할 테니까 여기는 유가족분들만 오시는 곳이라. 아, 네. 네, 일단은 지금 있거든요. 어제 거 있으니까, 손질 돼 있는 거 있으니까 저희가 정리하고 나면 꽃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거 있어요.
많이 우시면은 기운 아침에 기운 빠져서 못 견뎌 하루 종일. 이게 내셔야죠. 어떻게 여기는 못 나오시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주시고 있어요. 네, 함께 하니까 힘내시고 따뜻한 거 못 넘는 분들 오세요. 안 먹어가지고 뚜껑이나 뜨거운데 힘드실 건데. 다녀오세요. 꼭 가서 보면, 혼자 가서 보면 더 힘드실 건데. 거기 다녀오시는 거예요? 지금 가신대잖아요. 도로 가시는 거예요, 현장님. 가시면 더 힘드신단 말이에요. 너무 안 당한다. 혼자 가시는 거죠, 이거? 지금 혼자 가시는 거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시고 계시죠? 너무 고맙죠. 인사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이제 빨리 주도 와서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머님 막 그 자원봉사 하시는 그 분 막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도 어머니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많이 힘내시고요. 저는 시민이 우리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준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아마 우리 잘못한 거는 언젠가는 꼭 사과할 거예요. 응원하는 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꽃다운 젊은 영혼들이 진짜 편히 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아무리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 대표님도 지금 자원봉사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복자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김학현 대표님이십니다. 또 아침에 같이 저하고 오셨던 승리백병님도 계속 청소 중이시고요. 플래카드 다는 걸 다 달았네요.
여러분 일이 정말 많습니다. 뭐 그냥 뭐가 끝났다고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오셨다고 교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고 본인들 또 일을 찾아서 하세요.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아. 이제 와서 밥 아, 갖고 오신 거예요? 사오신 거예요? 사오신 거예요. 간식 먹으라고. 아이고, 아이고, 간식 먹으라고. 드세요, 드세요, 빨리. 일한 사람 먹어, 일한 사람. 일한 사람. 이따가 조금 이따가 먹자. 그니까, 이따가. 아, 프리소남이 사오신 거구나. 차를 돌리게 해놔야죠. 안 돌리면 더 머리가 아파 우리가. 돌리게 해놔야죠. 네. 이게 나가서 머리 생각해. 저 새끼 돌린다고 해놓고 들어오는 새끼 너무 많이 먹어. 아까 향에서 건져내던 건 어떤 걸 건져낸 건가요? 아, 그 향수가 다 타면 이게 많으면은 향수가 뭐지? 그 향이 안 꽂아져요. 아. 그래서 그거를 건져내요. 걷어낸 거군요. 네, 그거를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빼서 버리고 그래야지 향이 꽂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뭐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이것저것 다 신경 안 쓰셔야 되고 뭐 알아서 하실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면서 저거 많이 봤을 텐데 어떠세요? 느낌, 기분이. 유가족들이 많이 마음 아파시죠? 이런 거 보면. 업장이 무너지죠. 인간 같지도 않고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없죠. 2차 가해잖아요. 유가족 분들한테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유가족 분들은 많이 우시죠. 업장 무너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저렇게 하나요? 이렇게 큰 추모나 예배 뭐 추모나 예배 같은 거 할 때 방해하려고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자기네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 그 스포트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저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살아요 진짜 다 종일 네네 분향소 뒤에도 텐트 하나 쳐 있어요 원래 쳐 있었어요 원래 어떻게 자원봉사 하시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멀리서 고흥 전남 고흥 네. 거기서 오늘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안양에 며칠 있어요 한 달 정도 계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저기 자원봉사 나오기가 힘드신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항상 마음의 짐이 있어가지고 여령만 되면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게 항상 있었는데 오늘 그냥 날 잡았자 하고 해가지고 항상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얼마나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아, 한 번은 앉으실 수 있으시겠다 하시던 분이 그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어서 직접 여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네, 정말 가슴 아프고, 와,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쳐다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게 저희가 너무 괴로우고, 그렇죠. 앞으로 더 할 것 같지만, 지금도 충분히 저희는, 와, 이런 현장을 계속 여기 자원봉사에서는 맞닥뜨리고 있을 수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정신력 테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잘 견뎌보고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이쪽에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그것만 좀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 또 왜 그래? 진짜. 아니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정당한 항의인데 그 항의를 대받아서 계속 말꼬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먹었어. 점심 안 드셨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진짜 먹어야지 그럼. 갈까? 가서 해결 좀 해주세요. 어떤 거? 사과를. 틀어야 해결하지. 음악을 틀어야 가서.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슬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해 서로 이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또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최대한.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입니다. 여기서 사라져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워진 우리들의 아름다운 청년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후퇴하고 유가족을 분리시키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가장 참된 추모는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요. 아하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려고 했네. 웃기도 노래까지 합니다.
여기가 어디이기에 구하지도 않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이기에 청장의 뜬눈 슬픔이 힘을 모아서 이 추위마저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원봉사단은 여기서 계속 남아서요, 시민 분양을 돕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럼 이곳에 계속 있는다고 합니다. 계속 살아왔던 경찰에서도 이미 플래시를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결과를 알고 계시네. 저희 판사가 박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요, 향후인 사고이나 희생자분들을 또 사고자분들을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주목을 당한 그 자녀들도 우리가 지금 6시에 집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7시부터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가에 계신 상가분들, 상가 주인분들, 사장님들 그 마음이 어떨지 정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반인데 아침에 나오셨던 승리 백배님이 여전히 왕성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많은 구진일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초보댓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식사를 잠깐 하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다 마무리, 원래는 8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추모제에 가셨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래서 늦으면 한 9시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저희 단체 이름 없이 그냥 유족들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요. 되게 낯설어 하세요. 그리고 상처가 많으시니까 경계도 많으신데, 지금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손잡아 주시니까 힘들고 피곤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힘은 없지만 뭔가 그냥 위안이 되는 한 사람으로 우리 단체가 여러 회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끝까지 같이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다는 말조차도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기억하고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마음을 깊이 아니까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 앞에서 저렇게 저쪽들이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고생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힘든 건 없고요. 그냥 와서 그냥 저분들 마음을 그냥 같이 알아주고 같이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말로도 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느꼈는데 그냥 힘내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유가족들을 위해서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한테 힘내십시오. 유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으니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저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 같은 너무 허망하게 말도 안 되는 대참사를 당해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이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자원봉사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우리 시민단체 교육분에서 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하고 또 이제 잔일거리도 좀 하고 너무 큰 일을 당하셨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정부하고도 이제 또 싸워야 되고 힘내서 힘 모아서 끝까지 해결할 때까지 정부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화이팅 하세요. 무고한 목숨이 158명이나 쓰러져서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자원봉사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시민들을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또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연대와 봉사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연대와 애도의 마음을 모아서 기필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정신 잊지 않고 정치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날 여기 신부님들 미사하는데 집회 여기 하는데 여기 그 저기 누구세요? 그 있잖아요. 김부님이 너무 모욕적으로 하다가 내가 그날 3시까지 잠을 못 잤어. 그걸 보고. 너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뭐라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신청을 했어요. 원래 봉사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청하게 된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저도 되게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지금 회복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저도 막 트라우마, 제가 세월호 때도 트라우마 되게 심했는데 제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내시고 그냥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도 많이 갖고 여기 봉사도 많이 나오고 끝까지 지켜주고 저런 사람들 못 오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본 자봉단의 역할은 분양소 절반이라고 봅니다. 네, 절반. 왜냐면 유가족분들 돌봐주드리는 거하고 저 분향소 청소하는 거, 또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거, 또 오시는 분 따뜻하게 차 봉사하시는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하시니까 거의 저는 절반이라고 봅니다. 분향소 하시는 일이 지금. 그래서 저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나와주시고 솔직히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도 저렇게 1월 1일 날도 나오신다고 하니 참 고맙지요. 그래서 저도 1월 1일 날은 나와야겠지만 참 고마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분들께. 그리고 저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지금 분향소가 좀 썰렁했겠죠. 굉장히 썰렁했을 겁니다.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유가족분들도 오셔갖고 따뜻하게 차 한잔하기도 좀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 바람만 입으시고 추울 때 옷깃을 여밀 때도 저거 한잔 마시면서 호흡 부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저분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서로 유가족분들도 뭐 조금은 언제까지 할까? 이분들이 뭐 계속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좀 있으셨고, 또 어서 나오셨지 하는 것도 좀 있으셨고, 뭐, 왜냐면 그게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이셨는데, 이제는 뭐 유가족분들이 뭐 오시면은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하시는 거, 뭐 이제는 저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꾸준히 나와주시고, 또 꾸준히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시는 거 보시고, 아마 유가족분들의 그 마음도 좀 그전보다는 더 편하게 되어주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아니면 그 유가족분들인데, 이게 이 동영상을 앞으로도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는데. 네네. 계획이 아닌 계획을 여쭙는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희는 솔직히 분향소를 좀 4대만으로 들어갔으면 했어요. 근데 유가족분들께서 아직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게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 더 있는 게 안 낫겠냐. 그리고 옮기더라도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유가족 동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유가족 의견? 예, 그럼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에 100% 저희는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은 무기한입니다, 솔직히. 네, 무기한입니다. 여기 분향소는 무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갈지 안 갈지는 저희도 가능하기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뭐 분향소가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저희는 뭐 유가족분들과 함께 슬픔도 함께 하고, 또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저희를 보고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분들과 함께 손 놓지 않고 가기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보다 유가족과 분향소를 놓고 정치 색깔을 띄운다거나, 또 그거를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그걸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 더한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시면. 예, 저는 그러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나쁜 짓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잣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잣 같은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저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권혁기장님, 저도 그렇고, 저분들의 마음은 그 10만 분의 1도 모를 텐데, 그 아픔을 이용하고, 또 분향소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아주 매우 잡새끼들입니다. 예. 끝까지 수고해주십시오. 네, 권혁기장님도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떠나오시겠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